오늘 강아지 통닭을 먹어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강아지 통닭 촬영하고 있어요. 네. 이따 봐요. 우선 먼저 자, 저희가 오늘 여기서 통닭이랑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랑 먹을 거예요. 지금 비 오고 있어요. 비 지금 오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빨리 먹고 가자. 자, 저희 먹어볼게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떡볶이에요, 떡볶이. 이 볶음밥이고요. 닭 사온 거 먹을 거예요. 맛있어? 다 먹을 수 있지. 잠자면 쉴 거야. 진짜 시원하다. 와, 날씨 진짜 좋은데요? 맞아. 비도 안 오고, 날씨 선선해가지고, 날씨 딱 조금 바람도 약간 불고 좀 선선해가지고 좀 시원하고 진짜 좋아요. 와, 야외에서 이렇게 통닭 먹고 떡볶이 먹고 김치볶음밥 먹는다는 게 자체가 너무 행복인 것 같아요. 뭐라고? 뼈 아니야, 이거? 살은 하나도 없어요. 와, 살 하나도 없이 이거 먹으래요. 살 하나도 안 붙었는데, 여기 옆에 조금 붙고. 이거 오빠 먹으라고? 뭐야? 뭐야, 꼬리야? 응? 아니, 이거는 오빠 걸다 먹고, 이건 너 거야? 아니, 여기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이제 통닭 한번 먹어볼게요. 주스 줄까? 이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맛있어? 맛있지. 내가 만들었어. 맛있다고 얘기해야 돼. 아, 너가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다고 얘기해야 돼? 맛있어, 진짜. 망했어요. 아, 반세요. 망했잖아. 맛있었는데, 엄청 맛있었는데. 망했어. 진짜 엄청 맛있었어. 맛있겠죠? 뭐야 그거? 가슴 있는 이렇게. 맛있어?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소소하지 마. 나도 이거 몇 천 원 안 하지 마. 이래 이래 먹는 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해살 열심히 하고 해살 끝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취미 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취미 생활하면서 지내는 게 행복인가? 행복은 뭐 그린 거 있지? 하하, 10m밖에 안 된다고. 10m밖에 안 돼? 아마추 동각은 이름을 쫙 빼가지고 특이하지 않아. 기름이 더 많거든. 그 칼로리가 또 낮아. 양념을 안 했기 때문에. 집에서 튀겨도 오빠는 튀겨봤거든. 더 힘들어. 차라리 사서 먹는 게 편해. 그 통닭을 사도 뭐 한 4, 5천 원 하거든. 튀기는 기름값하고 이래도 6천, 7천은 금방 넘어가잖아. 그래 따지면 사먹는 게 이득이에요. 예. 이건 가마치 통닭. 근데 가마치 통닭이 맛있어요, 이게. 신경 필요 없고. 응. 바로 사먹을 수 있으니까. 가까워서 좋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죠.